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야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감 방송 가볍게 챙기고요. 오늘 우리 유료 회원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특별 특강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혜정님도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혜정님이 오대님이에요. 오대님, 자, 최근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수혜자는 오대님이지. 왜 들어오자마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4인데 10% 날랐거든. 대박. 본인은 그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우리는 오전부터 사 들어갔거든요.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34% 상승했고요. 코스닥 2.87%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당기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오늘은 기관이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그죠? 코스닥이 더 강화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일에 하락폭도 말아올리는 양봉, very good. 그리고 코스피는 20일 저항에서 밀리다가 바로 끌어당깁니다. 아침에 1% 상승하다 그대로 대밀면서 다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와, 끝장나는가 보다. 그죠?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8%씩 하락 출발해서 시작했을 때 다 던졌겠죠? 닥터케 받아 넣습니다. 퍼펙트! 그죠? 자, 왜 그렇게 했다? 아침에 요게, 그죠? 확대를 해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선물이거든요? 기관이 주도했잖아요, 아침에. 이거 특이한 경우다. 이거 닥터K가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하는데 그 나머지 2%에 해당되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외국인이 바톤 이어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외국인이 끌어당기면서, 그죠? 탑에는 9,000계약 이상 끌어당겼다가 막판에 픽 던졌는데요. 그죠? 외국인 상승 시도, 그죠? 상승 주도하는 그런 선물 매수세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아침에 기관이 왜 그랬다? 자, 연기금이 오늘 사들어왔거든요. 코스피에서 보시면요. 그죠? 아침에 조금 틀어내려고 페이크함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안 그러고는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죠? 자, 하락하는 거 보고 돌아설 듯 하니까 닥터K는 인버스 어저께 사들어왔던 거 어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거든요. 인버스로 한 10% 가까이 인근 수익 나면서 인버스 던지고 그거 던진 걸로 가지고 셀트리온 4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 하이닉스 추가하면서 퍼펙트. 그죠?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또 못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톡 날린 거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인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죠? 시간하고 아침에 셀트리온 4 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아침에 셀트리온 4 하는 거 들었다. 아침에 공개 방송에서 했어요, 말씀. 그죠? 커뮤니티에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자면요. 자. 아침 9시 1분에 186,000원 셀트리온 5 매수. 그죠? 하이닉스 추가. 그죠? 올라갔죠? 자, 그다음 지렸대요. 우와, 지렸어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 그랬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박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셀케 5 추가. 그죠? 사고 난 다음 10% 갔습니다. 와우, 판타스틱. 들었다고 1번 다 눌러주시네. 그죠? 닥터K는 없는 말을 안 해요. 그죠? 있는 척도 안 하고, 없는 말도 안 합니다. 수연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그죠? 자, 남들은 다 던지고, 낙아웃 돼서 다 던지고 나오는데, 그죠? 셀트리온 어저께 조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왜? 27%나 먹고 꼭다리에서 던지고 던졌으니까, 그죠? 과감하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함으로 해서 이것도 거의 플러스, 그죠? 거의 플러스, 플러스 오늘 신규 회원 오늘 황금빛님은 여기 80% 실었다 했는데 제가 잘했다 안 그런다 그랬습니다. 몰빵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날라갔어요. 좋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날라갔거든요. 좋아 죽습니다. 그죠? 좋아 죽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새로 오신 또 오대님, 그죠? 셀케 어떡할까요? 사세요. 사자마자 날라갔습니다. 그죠? 무슨 1인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됐고요. 자, 여러분들 참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할 겁니다. 보통 그죠? 블럭 딜 일어나고 하면 그 실망감 때문에 추가 하락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 하락 안 한다? 지지와 저항 때문입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이거 흔들할 때 던진다 그랬습니까? 안 던진다 그랬습니까? 안 던진다 그랬어. 왜? 여기서 많이 던지거든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더 그냥 먹고 챙기고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셀트리온 제약처럼 이런 거 상한가 세방못 먹는다고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다? 주제에서 약간 뻗나가는데 물릴 때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물릴 때 하루 만에 바로 던져요? No, 3개월, 1년도 들고 오잖아. 먹는 거는 하루 못 버텨. 막 죽겠어. 그냥 토해낼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죠? 오늘 최저가가 마이너스 9.6%였습니다. 그죠? 최저가 조금 위에서 사 들어갔으니까 10% 정도 수익입니다. 자, 왜 홀딩을 했느냐? 여기 돌파된 고점은 뭐? 장대 양봉을 뚫었으면 뭐? 지지 역할입니다. 딱 7만원 지지하면 된다 했는데 딱 인근 가서 딱 돌파, 아, 다시 반등하죠? 매수입니다, 매수. 그죠? 과감하게 매수. 퍼펙트. 셀트리온. 어저께 암울해가지고 오늘 다 던진 분 많이 계시죠? 그죠? 꼭다리에 샀으면 몇 퍼센트 빠진 겁니까? 20% 넘게 빠진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들어올린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여기 저항이었죠? 여기 저항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저항을 뚫거나 뭐가 된다? 지지로 바뀌어. 딱 땡겨서 올려요. 여기도 지지권이거든. 18만, 여기 다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끌어 땡기고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 던졌을 것 같아요. 던졌을 것 같아요. No. 왜? 첫 번째 양봉. 그죠? 첫 번째 양봉. 양봉은 뭐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거. 그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좋다, 안 좋다? 거래량은 언제만 터져야 된다? 꽁이님, 이야기해봐. 요. 그죠? 남편 계실 건데. 그죠? 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양봉은 매수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실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그죠? 셀트리온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양봉 다음에, 양방. 양봉 다음에 양봉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볼까요? 그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양봉 다음에 뭐예요? 양봉 다음에 양봉 많아요. 왜?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세력이 이겼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음봉 다음에 뭐 많은 이놈인지 볼까요? 음봉. 그죠? 응꽁 말고 음봉. 음봉 다음에 뭐? 음봉. 빠지는 게 훨씬 많다고요. 음봉. 그죠? 응꽁 아니고 음봉. 그죠? 그럼 양봉 다음에 뭐 나올 가능성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봉 나올 가능성 높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공매도가 여기서 때려가지고 예를 들면, 그죠? 내지는 실망 매물 때문에 우두두둑 나왔다면 여기 올라가는 순간 또 공매도는 또 쪼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들어옵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뭐 블럭 딜 때문인지 몰라도 매도 대량 매도 잡혀 있는데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매수 매도 and 홀딩의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팀원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그죠?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지지에서 삽니다. 지지에서 그죠? 그리고 고점 부위에서 그죠? 아, 제가 생각해도 진짜 최근에 닥터케이 너무 날라댕겨요. 우리 회원한테 여기 딱 보고 있다가 2분도 안 돼가지고 던져 다 던져 이랬거든. 여기 다 던져 그랬어. 안 토해내고 이거 그냥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샀냐 물어보면 안 샀대. 평소에 복을 많이 지으셨군요. 그랬습니다. 그죠? 먹기는 최고 꼭대기에서 먹고 중간에 어줍잖게 그죠? 안 들어가고 그죠? 퍼펙트입니다. 지지에서 매수, 그죠? 저항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팀원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데요.
아, 비중 관리 잘해야 돼요. 그죠? 한 종목에 쏠려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닥터케이도 솔직히 요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조합. 그죠? 두개 조합으로 가는데 이거 워낙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 사실은 이것도 조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바이오 쪽이 좀 치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 부담이 조금 더 있는 겁니다. 노출이 좀더돼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세율이라고 돌아가서 저한테 홍꾸녕 나는 거 봤죠? 포트폴리오를 뭐뭐 갖고 있는가 하면 HLB, 휴젤, RF, 텔콘 RF 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그죠? 그리고 또뭐 있더라?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하고 포스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죠? 되겠냐고요? 바이오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진정하게 구성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오 치중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잘하는 걸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해가 분할하면 좋을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겁니다. 전기전자에 너무 치중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핵심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해놓은 겁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사 하자마자 날라가. 이것도 5% 넘게 날라갔어. 그죠? 아, 요새 닥터케이가 완전 뭐 너무 퍼펙트예요. 사 하면 그냥 날라댕겨요. 날라댕겨. 그죠? 2차 전지 아닙니까? 미리 딱 이야기해서 어저께 이야기했잖아. 이거 내일 살 겁니다. 미리 내일 정도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려고 폼 잡을 때 사! 딱 그럽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한 순환매에 대해서, 그러한 순환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착을 잘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KMW 6만 간대 했거든요. 뭐, 애누리 없습니다. 6만 가가 탁 밀립니다. 완전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했어.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 잘못 하거든요. 6만 원 간다 얘기 못 하거든요. 이거 올라타면 6만 원 갑니다. 딱 올라타면 바로 6만 원가딱 밀리잖아. 목표치 산정 되게 정확한 편입니다. 자, 익혀 놓으세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인선님. 목표치 산정하고 지지와 저항이 중요해요. 단타를 치려면. 그죠? 왜? 급등 나가는 종목은 어느 정도 예측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던져야 돼. 이게 다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한참 토해내거든요. 안 되고. 오늘 아침 무료 방송에서도, 그죠? 한 분께, 그죠? 맞배기로 보여드리겠다. 이 던져 그랬잖아. KMW.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네. 내려가 있네. 그죠? 왜? 이 저항권이거든요. 저항권. 그러면 KMW는 여기 좀 조정받는 5만 4천 원이나 5만 3천 원 정도 와야 다시 사놓을 겁니다. 그때 사놓습니다. 그때 되면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거예요. 셀트리온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그죠?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KMW 이렇게 딱 눌러주면 그거 다시 사놓습니다. 그러면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버스도 수익 난거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요. 제가 보여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카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 닥터K가, 그죠? 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카페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기, 팀K 수익 공개했습니다. 그죠? 오늘 신규의 수익 프레이드 이거 누구 건지 몰라요. 그죠? 인버스 8%. 그죠? 인버스 8%. 그죠? 자, 이 코스닥 인버스는 3%.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죠? 자, KMW 9%. 그냥 좌추고 그냥. 그죠? 아직 손절 한 번도 없습니다. 농심 2%. 그죠? 다 매매했던 거 맞죠? 아직 손절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수익. 그죠? 자, 다른 분도 8%, 269만원. 그죠? 6%, 3%. 대표 선수는 NC소프트, NHN 한국사이버일체 해란 그만 딱.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셀트리온 단타도 쳐먹고, 이
비속 아닙니다. 쳐서 먹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보니까 웃기네. 그죠? 아유, 그죠? 그냥 뭐 맨날 수익이야, 맨날. 그죠? 27%, 1180만 원, 1480만 원. 그죠? 이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라 이겁니다. 회비 50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자마자 10% 먹는 거 보여드렸잖아. 아직까지 이거 매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더 많이 먹을지 모릅니다. 20% 먹을지 얼마를 먹을지 몰라요. 믿고 믿을 사람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능력이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니까요. 그죠? 이거 나쁘다 그랬습니까? NH 한국사이버일체 날라가잖아. 그죠? 핀테크 잘 봐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날라가요, 날라가. 5G 괜찮다 했잖아. 그죠? 날라가요. RFHIC 날라갑니다. 그죠? 엉뚱한 데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제법 대형 우량주만 해가지고, 그죠? 잘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현우님이 블록딜은 장 후에 매도로 집계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에는요, 셀트리온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정보가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야, 그럼 넌뭐 하는데? 저는 차트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여러분들께 제시합니다. 이거 올라갈지 내려갈지 더 사놓아도 될지 그게 특화되어 있고요. 그죠? 나머지 분들하고 지금 방 분위기 좋아요. 으쌰으쌰하면서 그죠? 우리 팀 K 박수 한번 칩시다. 우! 화이팅! 자, 이거 제가 요즘 잘안 했는데요.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네다 새기는 겁니다. 그죠? 저 높은 곳에 가서 우리 한번 다음에 수고했다. 그죠? 정말 잘 해왔다. 한번 토닥토닥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요. 아시겠죠? 믿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관리까지도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도 돼요. 미국 선물 시장 1.73% 상승입니다. 아까 장 마감보다 더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장 마감과는 비슷한 상황인데,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자, 미국이 만약에 오늘 여기를, 그러니까 돌파하면서, 그죠? 아, 저항권을 돌파해낸다면, 진짜 벨이 굿이거든요. 자, 유럽은 지금 출발했을 텐데, 유럽 한번 상황 핸드폰으로 확인해 볼게요. 독일이 0.35 정도 상승 중입니다. 뭐 일단 양호. 자, 중국이 양호하게 끝났네요. 1.65% 상승했네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지금 개장되고 있는데요. 0.30% 하락. 이거 no problem. 자, 중국이 양호. 강하게 땡겼거든요. 양호입니다. 우리는 딴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미국, 중국 환율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장중에는 미국 선물 보시면 돼요. 자,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20원과 1200 정정합니다. 1220원과 124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닥터케이 여기서 달러 3천만 사놓다 했거든요. 왜? 올라갈 거 뻔히 알거든요. 여기 감 냅두겠어요. 그죠? 딱! 퍼펙트. 그죠? 환율도 적당하고요. 자, 오늘 니케이는 좀 시원찮아요. 그죠? 니케이는 시원찮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별로 못 올라갔습니다. 볼까요? 맨날 아침마다 체크해 드리잖아. 그죠? 그걸 맨날 보다 보면요. 그죠? 외환의 흐름이라든지 해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보는 안목이 높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일본은 제조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올라가야 좋거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유로도 마찬가지. 유로는 이 반대로 봐야 되니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뭐 양호한 상황이고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엔달러는 그냥 못 올라오고 지금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찮은 것도 있어요.
이 환이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밑으로 깨고 내려와야 그래야 됩니다. 밑으로 1200원대 밑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고 이제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게 달렸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한번 끊고요. 이어 나갈 겁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셔도 돼요. 자, 시장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입니다. 여기서 일단 밀리지 않고 끌어당겼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고요. 그 배후에는 기관이 있었다, 그죠? 연기금. 그리고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이 좀 방어하려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은 상당히 양호하고요. 코스닥이 더 좋다 했습니다. 코스닥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코스닥이 추가 상승하면 어떻게 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셀트리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행제는 추가로 더갈 수도 있고요. 자, 인선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더 주의의 말씀 전달합니다. 이런 거 꼭다리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야, 니는 했잖아. 다르거든. 지지권이거든. 그죠? 다르거든. 지지권이거든. 요? 근데 이거 꼭다리입니다. 꼭다리 밑으로 이렇게 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더 꼭다리 있는 거 따라가지 마라. 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지고요. 손실 중이라고 급하게 달라들면요. 그죠? 더 엉킵니다. 여러분들, 실타래 있죠? 실타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타래가 좀 엉켰어. 그거 힘껏 빨리 풀려고 힘껏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잘 풀리나요? No. 절대 안 풀립니다. 꽉 결속이 돼가지고. 근데 실타래 중에 어디를 보니까 약간 풀릴 것 같아서 조심조심 한올한올 이렇게 내다보면요. 처음에 조금 엉켜가지고 잘안 되는 듯 하다가도 몇개 풀어내고 나면 술술술술 잘 풀려서 나중에 다 엉켰던 거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사하는 바 있으니까요. 급하더라도 돌아가라. 그 말씀 한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천천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내일도 추가 상승 한번 더 나와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좀더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한번 먼저 끊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고요.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